퍼포먼스나 이런 가창력까지 섞인 무대 정말 대단한 무대였고요. 네. 재한은 원래 노래를 워낙 잘하는 친구잖아요. 근데 이렇게 동작이랑 안무를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.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아, 투썸즈업? 네. 투썸즈업? 아. 그래서 77점. 그룹 살려서 77점. 아니, 나도 77점 받을게. 정말 토해내듯이. 네. 감성 토해냈거든요. 자, 서울의 달 다리 빵 떠야 됩니다. 재한의 점수 공개해주세요. 와. 재한아,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. 자. 재한의 점수. 야, 너 집에 가. 야, 마이크 떼 와서. 저주 받으신 것 같은데, 저주? 와, 진짜 잘 맞춘다. 앞으로 모든 음악 그 경연하는 거에 저를 앉혀주세요. 점수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. 아, 선생님. 야, 정말. 야, 우리 딘딘 선생님이네. 아, 소름이다, 진짜. 재아가 79점을 획득했습니다. 예. 죄송하지만 단장님이 승이 네. 이만큼 나왔어요. 승가인 됐어요. 힘 없이 들어갑니다. 야. 79점이요? 네. 아, 잘했어. 이거 많이 말했어. 점수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요. 자, 정리 좀 해주시죠. 자, 이렇게 되면 네. 쇼맨이 280점, 매직 유랑단 247점, 33점 차이로 쇼맨 팀이 점점 앞서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요, 유랑단 아직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이죠. 천명훈 씨와 딘딘 씨가 네. 남아 있습니다. 역전의 기회가 두 번이나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역전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은 뭐죠? 약간 되게 계속 역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